2022 버즈비TV 왕정전. 자, 지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넷이 앉아 있긴 하지만 네. 다른 많은 이제 우리 출연자 분들이 영상으로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네. 또 오늘은 여기 또 우리 교영 씨가 네, 갤러리로 갤러리로 오랜만입니다. 나와 계십니다. 우리 또 교영 씨 지금 이제 영화 배우로 이제 전직을 하셔가지고 직업이 많아요. 직업이 정말 많고 그렇죠. 엔장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시고 있는 우리 교영 씨가 또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따 회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 사진 그 졸업 사진처럼 하나 띄워주세요. 아 회식을 위해 오셨군요. 그렇죠. 회식같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우리의 영원한 메인 컨텐츠 기탐입니다. 기탐 여기 써있네요. 그렇죠. 기어 타임즈. 네. 나머지 것들은 다 천장에 붙어있어요. 대우가 사뭇 다르죠. 얘는 메인으로 깔려있고 나머지 애들은 네. 종이 쪼가리에 그냥 네네. 적당히 그려가지고 맨날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기탐 역대 왕중왕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역대 왕중왕. 야, 이게 재밌는 게 여기 뭐 새로운 막 그런 회사 이름도 나오고 뭐 네. 유니버셜 오디오 네. 나오고 네. 뭐 무슨 뭐가 나오고 그러는데 기탐은 징글징글하게 변함이 없어. 변함이 야 한번 볼까요? 2015년도가 펜더 커스텀샵 로빈 트로워. 로빈 트로워. 네. 이거 한 기타 4대 정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기타죠. 네네. 2016년에 이것도 나오네. 베일톤 데퍼 F. 그렇죠, 그렇죠. VS1. 네. 야, 베일톤은 여기까지도 침투를 했네. 침투력 뭐야? 17도 다크 데퍼. 와, 데퍼. 데퍼가 짱이었어요. 네. 베일톤 진짜 미쳤다. 네, 18, 19는 쉑터네요. 맞아요, 쉑터가 득세했던 시기가 네, 있었죠. 20년은 우리 은총 씨가 하드캐리에서 그래.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은총 씨가 17년도에 등장한 다음에 18, 19는 거의 은총 씨가 쉑터를 거의 인지도를 이렇게 멱살 캐리를 했죠. 그 다음부터 또 고인물이에요. 2020년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스터 험싱싱. 아유 고였어 고였어. 2021년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6263 저니맨 렐릭. 이거 고인 거지. 징글징글하네. 네. 결국엔 다시 돌아왔네요. 네. 저거, 자, 근데 과연 올해는 어떤 게 될지. 왕중왕 후보가 네. 이거 또 고였어. 고였습니까? 네. 후보 자체가 고였나요? 네. 후보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 2, 3위가 세 개죠. 그러니까 네. 1, 2, 3위 세 개인데. 네. 말씀드릴게요. 넷쉬 두 개, 팬더 하나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1위만 발표할게요. 그 나머지는 2위 3위니까. 자, 일단 1위는 지금 바로 발표하나요? 아니, 지금 S57하고 네. S63이 이제 넷쉬 거고요. 네. 네. 팬더는 에릭 클랩턴 시그니처. 그렇군요. 이 중에 1위는 나 알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물량으로는 넷쉬가 1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몰라. 너무 압도적인데 이거? 뭐 둘이 덤비면 하나를 이길 수는 있는데 네. 이건 우리 완전히 스쿼드 이거 체계 및 투표로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 이거 고인물 네. 중에 썩은 물 뽑는 게임이라 기탐은 지금 자 2022년 기탐 탑기어 왕중왕은 1등은 팬더 커스텀 샵 에릭 클랩턴 썩었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와. 제가 이 와, 진짜. 리뷰 방송도 진행을 하지만 매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이 팬더 커스텀샵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에 관해서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구매 관련 문의도 정말 많이 오는 그렇군요. 게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브랜드들이 득세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엔 기탐은 고인물 중에 썩은 물을 뽑는 게임이고 그중에 제일 썩은 물은 팬더고 팬더다. 그리고 그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결국엔 스트라토캐스터고 그렇죠, 그렇죠. 에릭 클랩튼은 에릭 클랩튼이야. 결국에는 모든 것은 블랙키로 귀결된다. 뭐 이런 건가 봐요. 이길 수가 없어. 썩은 걸 이길 수가 있어. 와. 이거 뭘 스쿼드를 하고 뭘 별걸 다 해도 안 되네. 진짜 좋은 건 좋은 건가 봐요. 그쵸. 정말 대단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신기하네. 좀, 야 이거 우리가 점수 내는 방법도 다르고 그랬으니까 좀. 그렇지.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이렇게 쳐보는데 좋아.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거 있잖아요. 그 넷쉬가 사실 점수로는 지금 굉장히 그쵸, 높은 탑스쿼드를 다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기어 타임즈만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징이자 고질병 같은 건데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역사성과 정통성이라는 게 가장 많이 이 잣대가 적용이 되는 게 기타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23.7%를 받아서 22.3%를 받은 SOG 그래도 아~ 여긴 박빙이야. 많이 떨어졌네. 리얼 박빙이야. 예.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랑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보면 이 SOG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는 스쿼드 기준으로 88.3점입니다. 엄청 높네요.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점수. 그리고 실제로 1위를 한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85.33이에요. 아, 가격 때문에 그런가 보다. 또 스쿼드 차이는 무려 3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 스쿼드 차이를 뒤집을 만큼의 선호도가 그죠?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이 매력도와 선호도는 여기에 또 반영되지 않은 점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탐 역대 스쿼드 탑 10을 지금 말씀드린 김에 소개를 하자면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가 85.33으로 10위, 그리고 공동 10위가 RG8570 CST 모델 네, 85.33이고요. 9위가 내쉬 S67 헤비 에이지드 85.5, 그리고 아이바네즈의 아제 2402가 85.67, 예, 8위고요. 그 다음에 공동 6위가 아이바네즈의 피아 3761과 요 팬더 US의 링컨 브루스터. 링컨 브루스터 네. 좋았죠. 그 진짜 좋았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이 이런 이런 화려한 연주를 할 수 말해.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쏟아부은 기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86점이 두 개 나왔고요. 아, 엄청. 그리고 내쉬의 내쉬 지겹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브랜드 하나 빼고 다 치워버릴 거예요. 네.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가 86.67로 3위, 그리고 베이스 3위 내쉬입니다. JB5 헤비 에이지드 87. 그리고 3위가 콜트 오연 베이스 GB 모던 5가 87 나왔고요. 2위가 아이바네즈의 라리 바실리오. 이게 금보라.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우리가 그날 이것도 당일날에 라리 바실리오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리뷰에서 갑자기 탑스터고 탑스쿼드 1위를 찍었던 87.67의 금보라 모델. 네. 그리고 1위는 지금 현재 내쉬의 SO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가 88.33인데 내년에는 2023년부터는 1위의 SO7을 빼고 나머지는 싹 빠지는 빠질 거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다양한 브랜드를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이번엔 난 내쉬가 1등 할 줄 알았어. 이번에는 이번에만큼은 그랬는데 결국에는 서너 개씩 썩은 물을 못 넘고 에릭 클랩튼이 그만큼 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가격 차이 엄청나는데 거의 무슨 뭐 에릭 크랩튼 이기려면 해골물 정도는 와야지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그런 게 뭐가 있어. 해골물 결국에는 뭐 팬도 아니면 깁슨에서 또 지미 핸드릭스 시그네처나 나오지 그 정도로 나와야 뭐 막 15위까지만 한다고 치면 네. 거의 다 내실걸? 그렇죠. 한 7, 8대가 내실 이것도 거야. 우리가 내시 동일 모델은 뺀 거예요. 다 뺀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랜드 빼고 브랜드 하나만으로 해서 다 빼야겠어. 했고. 야. 네, 그럼 세부 항목 보겠습니다. SO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가 88.33으로 전체 스쿼드 1위였고요. 사운드, 올해 사운드만 탑인 기어는 깁슨 커스텀샵의 1964 ES335 60th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가 사운드 점수가 37.67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탑은 콜트의 오연 베이스 GB 모던 5. 이게 지금 GB 모던 5가 전체 스쿼드 3위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성비가 지금 19점으로 1위인데 사운드가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사운드가 나온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운드가 좋으니까 이 점수가 나온 겁니다. 사실 사운드가 안 좋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뿐만이 아니라 사운드도 좀 괴물 베이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저기에 가성비 탑은 아직까지도 콜트가 쓸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탑은 19.5 동점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깁슨 커스텀샵의 1959 레스폴 스탠다드 킨드레드 버스트가 있었어요.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 19.5. 그 다음에 또 깁슨 커스텀샵의 자니 윈터 1964 파이어버드. 이거 파이어버드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디자인을 갖고 있었던 그때 이제 탑 머피가 선생님 지인이 사가셨잖아요. 두 개 다 지인이 사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다 깁슨 내가 다 팔았어. 1400만원 한 대에 1300, 1400 이런 건데 그 이제 사실 저는 탑 머피를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좋아하죠. 파이어버드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예술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작품의 작품. 네, 그게 디자인 점수 19.5로 올해 디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탐은 역시나 뭐 찾아볼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올해 지금 선생님 여기 기어 탑스쿼드 여기 1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네. 이 중에 한 대 그냥 준다면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저거 S57. S57. 그렇군요. 결국 1위를 가져가시겠던 거군요. 자 지아 씨는 여기서 하나 그냥 준다면 뭐 가져가실래요? 라리 바실리오. 라리 바실리오.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금보라 가져갈 겁니다. 금보라 그럼 현 PD님은 뭐 가져가실래요? 하나 준다면. 저 주는 거예요? 전 링컨 브루스터. 링컨 브루스터. 링컨 브루스터. 다 잘 어울린다. 근데 링컨 브루스터가 그때 이제 리뷰를 하자마자 싹 나갔어요. 그쵸. 완전 품절.
이미 해외에서도 싶어. 아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치, 그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이 종교가 없는 사람한테도 신앙심을 막 주입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식으로, 엄청난 기타 그런 식으로 전도라도 그렇죠. 전도를 목사님인데 기타로. 이름이 양조장이야. 브루스턴.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탐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기탐 우리 또 추첨을 해야 되겠죠? 네. 몇 번까지 있죠? 기탐 선생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1번부터 33번까지. 왜 이렇게 작아? 네. 33. 22. 22번. 오, 예. 오, 이부영님이에요. 이부영. 알렌 234. 알렌 234. 아, 네. 이부영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해서 10번 골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약 먹었니? 약 먹었니? 네. 그런 게 있네요. 슈슈 이런 거. 제가 약을 먹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뻔했네요.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또 기탐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바로 예. 이번에는 리뷰어 탑 한 줄 평. 2022 리뷰어 탑 한 줄 평. 우리가 사실 정말 10수년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리뷰어들의 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한 줄 평 아니겠습니까? 정말 싫어. 네. 정말 너무 많은 한 줄 평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저랑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진짜 수천 개의 한 줄 평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한 말을 하는 것도 힘들 지경인데 지금까지의 리뷰어 탑 한 줄 평 역대 한 줄 평을 지아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후보도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역대 2020년에는 병우 쌤이 가져가셨습니다. 네, 이거 한줄평 1위 하면은 선물 주죠. 선물 줘. 리뷰한테 네, 선물을 맞아요. 줘요. 네. 앰프 받았습니다. 앰프. 아 맞네요. 네. 자 팬더 멕시코 빈테라 50 스트라토캐스터네요. 네, 네. 모디파이드 이걸로 보너스 트랙이 빌보드 넘버 원. 아 보너스 트랙이 빌보드 넘버 원. 이거 뭐 역대급이었죠. 네. 네 그리고 21년에는 예, 네, 이누 씨가 받으셨네요. 용 많이 네. 먹었죠. 네. 네. 야, 송지아가 겁나 싫어했잖아. 아, 너무 뭔가 싫었어. 깁슨 USA ES-335 네. 뭐 했는데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네. 이게 왜 한 줄 평이냐고. 엄청 왜 이게 왕중 왜 탑이었냐고. 얘는 왜 내가 뭐 하면 다 싫어해.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게 받았고요. 네. 네, 그러면 22년 탑 한 줄 평 후보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병호 쌤은 팬더 USA, 브렌트 맨슨, 네. 텔레캐스터,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운기. 아,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운기. 결국 경운기란 얘기죠? 네, 네. 하지만 뭔가 텔레인데 뭔가 이것저것 많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한 줄 평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박인우 씨는 아이버네즈 기타 LB 금보라. 금보라. 네, 금보라. 별명을 지었죠, 그냥. 네. 네. 그리고 현 PD님은 TC 일렉트로닉 버켓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바친다. 이거 무슨 의미였나요? 그러게. 가격이 정말 싸요. 아, 가격이 정말 쌉니다. 아, 그래서. 기능에 비해서. 아, 그래요. 아, 이 아버지들이 기타는 치고 싶고 기타를 하나 장만하고 싶고 비싼 건 못 사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렇군요. 가볍게 네. 살 수 있는 아, 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들. 멋진 이펙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환명님은 이제 구돌. 네. 네. 어쿠스틱 기타의 트로마.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 동화. 네, 그렇죠. 와, 굉장히 무서운 이상해. 가격이네. 너무 네.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 잔혹 동화에? 트로마가 지금 1300.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가 1300 정도. 동화가 아니라 잔혹하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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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요, 무오디 이펙터. 탱도 옥타버. 네, 탱도 옥타버. MK2. 혼자 사는 인생 옥타버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워. 한줄평이. 한줄평이 너무 슬퍼. 22년 너무 슬퍼가지고 모든 네. 한줄평이 이런 식이었어요. 아, 22년 네. 지하 시간에 네. 고생한 게 또 보이는 약간 한줄평입니다. 자, 은총님은요. 자, 웬플러 이펙터 모쉬에서 시장에서 짜낸 참기름. 오, 네. 괜찮다. 이 몫이가 네.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펙터거든요. 아. 아. 튜브 스크리머 복각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시중에 파는 참기름처럼 만든 애들보다 시장에서 짜낸 참기름이 뭔가 맛이 다르잖아요. 몫이가 조금 차이가 더, 있어요. 아, 더 깊죠. 네. 그래서 이 한줄평은 네. 그렇습니다. 승채님은요. 네, 네시베이스 했어요. 헤비 네. 에이지드. 네. 네시베이스 JB5 아, 헤비 에이지드. 네, 그냥 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한 줄 평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기타는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였죠. 은근히 머리 좋네. 그럼 여기에서 2022년 리뷰어 탑 한 줄 평 1위는 짜잔 황명훈님입니다. 네,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 동화. 좋습니다.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 동화. 아, 그러게 잔혹 동화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한 줄 평이었는데, 네네. 네, 이렇게 또 명음 씨가 올해는 선물을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 보스
DD3를 네. 지하약이랑 리뷰를 했는데 네. 네. 한 줄 평을 하래 갑자기 네. 그래서 생각이 안 나갖고 너무 좋아요 딜레이가 그래갖고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이누 씨가 한걸 갖다 도용해서 썼습니다. 도용이요? 뭘? 네. 노병은 죽지 않았다. 어. 사라지지도 않았다. 아, 근데 그거는 팩탐에서도 자주 나오는 한줄평. 사라지지도 않았다. 네. 오래됐지만 결국 있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맨날 써먹는 한 줄평들이 네.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리뷰 한 줄평 추첨. 바로 해볼게요. 네. 1번부터 48번까지 있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1번 하겠습니다. 어허!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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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맥! 뭐야? 맥님? 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맥님? 맥! 어떻게 이걸 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우리도 대단하다. 한국어가 대단해요. 네. 맥이네. 맥입니다. 네, 그럼 다음 바로 선물 사다리를 해볼 건데요. 와. 다시 한번 상품을 협찬해주신 협력 업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바로바로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연락이 갈 거고요. 2일 내에 답장이 안 오면은 바로 다음 분한테 순위가 넘어갑니다. 1월 중순 이후 발송되고요. 1월 15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상품은 소멸됩니다. 소멸된 상품은 실제로 물건이 소멸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 갖게 되겠죠. 와. 아싸. 감사합니다. 아니, 네. 나눠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 옛날에 그 막 상품 박스 남잖아요. 그럼 큰 거는 보통 안 남기 때문에 그 선물 꾸러미에 작은 것도 우리 아마 필요한 거 챙겨가고 말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가져간 선물도 꽤 돼요. 아, 예. 좋습니다. 바로 사다리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네. 간허님 모모쭈앙 스트레스 프리. 선생님 모모쭈앙으로 한 글자로 줄이셨네요. 네. 쭈앙. 네. 그리고 김진호님 그리고 이부영님 알렌234 이부영님 그리고 미약 그리고 명음 오빠 명음 명음 떨기 없음, 손떨기 없음. 명음 쪽에 굳지 마. 명음 그냥 한 번에 그냥 내려가. 그래, 그럼 좋은 생각이에요. 인싸 가는 건 다 하려고. 이거 되게 우리 엄청 신중하게 한다, 진짜? 할 때마다? 가장 뭔가 내가 받는 것도 있어. 아닌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타볼까요? 7번부터 가겠습니다. 네. 아,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따라라라따따라라라따따라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따라따따라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따라따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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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5분 가보겠습니다. 뿅! 뿅! 똥똥똥똥똥똥 오! 흠님, 네, 그래도 높은 수위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리뷰어가 막 1, 2위 하면 안 되죠. 그때 누가 1, 2위 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작년입니다. 네, 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자 그럼 바로 4위 가볼게요. 김진호님 3등 하셨습니다. 오 좋다. 야 간호님이 1등 하실지 스트레스 프리님. 네 둘 다 숫자는 높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1로 가보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 카노. 어. 자 가문님 1등 축하드립니다. 스트레스 프리님은 자동으로 2등. 그렇습니다. 좋아요. 사실 1등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2등이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자리죠. 스트레스 프리 가장 좋은 순위를 획득하셨어요. 네 이렇게 또 오늘도 재미있게 사다리 네. 타기를 통해서 선물을 잘 분배해 봤고요. 네. 6위 7위를 하신 분들은 명음 씨를 탓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훈 씨 5위 축하드리고요. 네. 무려 5위 축하드리고요. 요즘에 이상한 요 코스형 달고 나오는데. 아, 컨셉인가 그거? 밀고 간대? 다이소에서 한 3,000원 파는 그 악세사리처럼 붙인 것처럼. 네, 코주부 그런 안경 같은 거. 그 느낌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영훈 씨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 특히 간호님 1등 축하드립니다. 네. 간호님은 연락 진짜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나중에 연락 늦게 받으면 굉장히 후회할 만큼 정말 좋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왕중왕 좀 보시고. 근데 막 그 나 기타도 앵간한 거 있고 이펙타도 앵간한 거 있고 그렇다 그럼 난 저게 그렇게 좋던데요. 그 락 스탠드라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기타 딱 서 있어 이렇게 딱. 근데 어차피 그 1위 상품은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7위 상품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간헌님. 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각자 이제 선정하신 댓글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왕중왕전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백 개가 되는 댓글 중에 각자 인상 깊은 댓글을 리뷰어들이 하나씩 뽑아서 이것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선정하신 댓글 한번 읽어주실까요? 야, 크랩 네뷸라 님이네요. 크랩 네뷸라. 네뷸라가 가디언 오브 갤럭시. 크랩. 아, 그렇구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기구나. 근데 크랩 네뷸라는 약간 저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뭐가 있나요? 별자리 뭐 모르겠어요. 개자리. 네. 왠지 그냥 한번 네뷸라. 위키. 아, 있다. 개성훈이래. 개성훈. 그렇죠. 성훈. 네. 그러네. 맞아. 네뷸라가 그럼 성훈인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댓글. 크랩 네뷸라님. 찾아보니까 개성훈. 개성훈. 예, 그렇네. 항상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즈비 TV의 어쿠스틱 타임스, 기어 타임스, 버브스 등등 기타를 치면서 참고할 만한 여러 사항들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버브스나 레코딩 타임즈 같은 기획은 단순히 악기 시험뿐 아니라 여러 악기의 특색 있는 사운드를 비교해보고 그 악기의 역사와 제작 배경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유독 많이 챙겨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일렉 기타를 치다 보니 일렉의 사운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 기어 타임스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누님의 유쾌한 유려한 진행과 블루지한 병호 선생님의 연주가 어우러져서 항상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평가도 꼭 챙겨보는 기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2023년에도 유익하고 기타리스트에게 도움되는 영상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누님 진짜 사랑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버즈비 TV 파이팅. 아, 듣고 있으니까 이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목소리가 느낌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 배철수의 그 음악 캠프 그거 그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 세리스펙션 깔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랩 네뷸라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펜타토닉 워터님. 뭐 펜타토닉 워터. 펜타토닉 워터님은 약간 고인물이에요. 네, 자주 들어봤던. 네, 펜타토닉 워터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학교 복학생 때 밴드부에서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기어 타임즈를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에 꽂혔어요. 바로 이 문장에 꽂혔습니다. 맞아. 사실 아는 척 하기 위해서 보는 거 정말 솔직하면서도 너무 진솔한 그런 한 줄평이었죠.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기어 타임즈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내년이면 직장에서 과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봐주셨군요. 시간이 지나도 라디오처럼 늘 제 출근 시간을 지켜주는 병호쌤, 인우 형님 비롯 출연진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플랫폼은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컨텐츠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버즈비만의 음악을 향한 열정이 10년, 20년 이후까지 쭉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기어타임즈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이 되는 댓글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토니 워터님 오랜만이네요. 보니까 그 좀 길수록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유리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담겨있죠. 열심히 써주셨네. 네. 이렇게 그렇죠. 뽑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아주 임팩트 있는 한 줄을 쓰실 거 아니면은 그렇죠. 긴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선정된 댓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버즈비 닉네임은 WK. 버즈비 유튜브 채널 덕분에 기타 세계에 처음 입문하게 되었고 제가 좋은 기타를 직접 보지 않고도 명음님과 이누님의 시연해주시는 영상들을 보고 고포우드를 하나 골랐는데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기타 소리는 결국 제가 기타를 계속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23년도 좋은 악기와 음악 장비 리뷰를 통해 보다 더 시청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버즈비 TV 되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블리케이님. 고포드 기타 이렇게 통에 뭐 들어가. 네, 맞아요. 그거 들어가는 거. 네. 사운드 뭐 그거. 네, 신기하죠. 그거 진짜 좋더만요, 기타.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의 소개를 악기 소개를 보고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리뷰어로서 가장 큰 보람이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지하 씨에게 네. 턴을 넘길게요. 네, 저는 뼈대광님. 뼈대광. 네. 뼈대광. 어. 광대뼈도 알아? 저는 딱 아, 광대뼈를 거꾸로 한 건가? 네, 어, 네 하여튼. 네. 그렇죠. 저는 딱 한 곳 때문에 이거를 선정을 했어요. 네. 항상 장비에 대한 정보를 버즈비에서 찾아봅니다.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한 곳이 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결한 한 줄평을 뽑아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뼈대광님. 네, 왜냐하면 사람이 어차피 결국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친절함이라고 네, 표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뼈대광님. 네.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현피디님. 저는 대식가 코드 쿤스트. 대식가 코드 쿤스트.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도 못 만나며 외로울 때 매일 챙겨보며 마치 늘 알던 동네 형들 얘기 듣듯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제자리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리뷰어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남아서 재미있는 리뷰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가 코드 콘스트님. 코로나가 길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지치고 힘들고 짜증 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응원의 댓글을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네.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제의 김은총 네, 김은총 씨가 고른 시리어스 제이리님이 써주신 네. 아, 이게 댓글입니다. 탑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2 버즈비 한 줄평 선정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저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팬이신지 아니면 이 댓글 선정 댓글 노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시리어스 제이님 J9274 골뱅이 gmail.com 김은총이 다 했다. 축하드립니다. 2022 버즈비 한 줄평 김은총이 다 했다. 이거 김은총이 다 했다. 아. 보자마자 나 이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은총 씨가 저랑 이제 백탐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비해서 지금 뭐 연주는 워낙 잘했던 친구지만 네. 이 전문성도 그렇고 말하는 뭐 예능감도 그렇고 2022년에 정말 천장을 찍었다, 탑을 찍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물어보는 게 좀 어디 학원 다니니? 계속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한 줄평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네. 선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은총 씨가 진짜로 리뷰어로서의 폼이 미쳤습니다. 네, 정말 미쳤죠. 네, 2017년도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서 네. 엄청난 연주를 보여주다가 이제는 진짜 뭐 말이면 말, 전문성이면 전문성, 예능이면 예능, 뭐 다 되는 리뷰어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적재적소에 모든 네, 지금 사실 보면 기타 음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전 영역에 그죠? 지금 네, 참여를 하고 있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2022년 김은총이 다 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은총 씨도 축하드리고 한 줄평 써주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 분씩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선생님부터 바로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볼까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박인우가 다 했다. 뭐 얘기하려나 했어. 진짜 계속 듣고 숫자를 듣고 있었네.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이런 또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다니. 와. 에이, 그렇습니다. 다들 뭐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고 가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김은총이 네. 다 했다 한 줄평이 굉장히 나비 효과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서로 돌아가면서 이름 한 번씩 언급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그런 느낌입니다. 시작을 했고. 네, 뭐 사실 저희도 뭐 이 버즈비 TV라는 게 굉장히 지금은 엄청난 세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벽에 써 있는 컨텐츠는 기어타임즈다. 그리고 기어타임즈의 정신적 지주는 역시 김병호. 네, 결국에는 버즈비는 김병호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기다.
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죠 이제. 자기는 네. 그냥 해. 네. 내가 버즈비는 송지아야 이거. 썬데이 기탑 나야 이런 거. 왜냐면 난 오늘 생일이거든. 아 다 했다 다 했다. 송지아가 다 했다. 송지아가 다 했다. 왕중왕전하는 날이 또 생일날이야. 야 좋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끝났나요? 끝난 거예요? 생일이라고 끝난 거야? 아, 난 생일이다 이렇게 한 거야? 네. 괜찮네. 아, 예, 한마디만 더. 네네. 네. 저 진짜 22년에 엄청 맨날 우리가 했던 말 다사다난 한 해를 맞추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며 더 분발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올해가 너무 다사다난해가지고 정말 네 아, 힘든 한 해를 보냈죠.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너무 몸으로 느껴가지고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시고요. 사람이 전부다라는 게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가능할수록.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웠던 버즈비고 또 고맙고 또 앞으로 더 즐거울 그런 일들만 남길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 TV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그러면. 현빈님이 마무리를 저는, 네 마무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네. 대단원의 네. 마무리를 네. 장식해 주시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건강이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맞아요.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평 이렇게 시청자가 다 했다. 아~ 역시 네. 괜히 현빈님이 아니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요. 아 정리 좀 살아남는 방법은 이런 마음속으로는 사장님이 다 했다. 얼굴처럼 사장님이 다 했다지만 시청자가 다 했다. 아, 이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걸 안 했네. 뭐야? 원래는 진짜 다 한 사람은 최 PD가 다 했어. 맞아. 다 했다. 우리 아, 건우 씨, 좋아. 건우 씨. 건우. 김건우가 완전 다 했다. 네 고마워. 김건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저희가 좀 이례적으로 훈훈하게 한번 끝내봤고요. 쟤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뭐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뭔가 다들 좀 서로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힘든 시기를 같이 버텨온 만큼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하는 버즈비 TV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더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즈비 TV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높지 않아요? 아니 좋아 이게 좋아. 센터 확실해야지. 버즈비 하나